오늘은 토마토 스파게티 하려고 지금 밭에서 토마토 따다가 가지랑 같이 양파 넣어서 지금 스파게티 하려고 볶는 중이에요. 이거 볶아서 이제 나는 이렇게 스파게티 할 때 영양을 좀 밸런스를 맞춰. 스파게티는 면만 먹으면은 영양이 많이 부실하니까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 이렇게 토마토하고 가지를 넣어서 익힌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스파게티 여기 그 지금 끓이고 있는데 스파게티를 같이 넣어서 치즈를 좀 뿌리면 치즈 단백질 칼슘에다가 또 양파하고 토마토하고 가지 넣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영양 밸런스가 맞는 또 로즈마리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맛있는 스파게티 해 먹으려고 그래요. 지금 스파게티는 좀 끓고 있고 이제 이걸 지금 다 잘 익혀서 이제 여기에다가 치즈를 듬뿍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치즈가 들어가서 완벽한 스파게티 하나만 가지고도 완벽한 식사가 되겠죠. 그냥 일반 스파게티가 영양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. 탄수화물만 잔뜩 면 위주로 먹기 때문에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스파게티 할 때마다 집에서 이렇게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이게 토마토를 저기 이렇게 싸다가 빨간 것은 이렇게 하고 약간 이건 덜 익었는데 이건 데츠 토마토라고 큰 토마토는 썰어서 넣고 이렇게 해서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에는 우리는 스파게티를 자주 먹어요. 그리고 그 곁들여서 가지도 같이 넣고 그러면은 시중에서 파는 소스 넣는 건 여기다가 견줄 바가 아니에요.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토마토 스파게티를 해 먹으면은 엄청 맛이 좋아요. 시중에 파는 스파게티는 아주 셀이 안 되죠. 오늘 점심은 스파게티입니다.